네, 먼저 한국계 4명 미 의회 입성 소식입니다. 영옥, 은주, 순자 이런 정겨운 한국 이름을 가진 여성 3명이 미국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. 캘리포니아주 39 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인 영옥 씨가 상대를 4천여 표 차로 따돌렸고요. 캘리포니아 48 선거구에서도 은주 씨가 승리했는데요. 멋진 여성 3인방과 앤디김 의원까지 합하면 한국계 4명이 역사상 처음으로 미 연방의회에 나란히 진출하는 쾌거를 올린 겁니다. 다음 소식은 다이애나 비의 스웨터입니다. 자, 보시면 빨간 배경으로 흰 양 수십 마리 속에 검은 양 한 마리가 묶여있는 이 옷은 영국 다이애나 비가 생전에 즐겨 입었던 옷으로 유명합니다. 1980년대엔 전 세계 백화점에서 판매되며 인기를 끌었지만 1994년 판매가 중단됐었죠. 그런데 최근 26년 만에 재출시됐습니다. 가격은 295달러, 우리 돈으로 32만 8천 원 정도인데요. 주문이 증에서 내년 초에 배달되는 물량에 대한 예약 판매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은 산타 통행증입니다. 화면에 같이 보이는 이 글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탈리아 5살 어린이의 근심이 담겼습니다. 코로나19로 통행 금지령이 내려져서 이 산타클로스가 오지 못할까 고민하는 건데요. 이 어린이는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. 그러자 총리는 산타클로스는 이미 국제통행 허가증을 갖고 있다며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산타가 깜짝 방문할 거라고 답장해줬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유라이크였습니다.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.